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교육을 민주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행위인데요. 이른바 노동개혁 역시 노동 문제를 민주화 이전으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타파는 박근혜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저녁 서울 청량리역. 광장 한편에 작은 투표소가 마련됐습니다. 직장 관리자 이 지키면 일반 해고라는 이름으로 저성과자가 돼서 누구나 해고 될 수 있는 것이 박근혜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안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재벌의 노동개혁 추진안. 노동자, 청년, 서민의 요구안을 비교해놓고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안을 선택해 투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을들의 국민투표입니다. 너무 기업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 공약이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고등학생 참여자들도 많이 보입니다. 학생들도 요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정부에 대한 그런 개혁안에 대해서 참여해야 될 의무가 좀 있다 생각해서. 정부에서 너무 시민들 말도 안 듣고 너무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안 좋고, 저희 엄마 아빠도 직장 다니시니까 이런 거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민, 노동, 사회단체들이 제안한 이번 국민투표는 전국에 만 개 투표소 설치를 목표로 오는 11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은 왜 노동계와 시민사회에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걸까? 노사정은 지난 9월 13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주류 언론은 대타협에 성공했다고 축혀 세우고, 노동개혁 방안 도출을 위한 노사정 대표회의가 조금 전 대타협에 성공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표가 직접 나서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어려운 노동개혁안을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의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이고 미래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사정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다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노사정 합의문은 총 6개 의제와 6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정부와 기업이 해야 할 임무는 노력한다, 강구한다, 추진한다 등 모호한 내용만 담아놓은 반면, 노동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비정규직 법안 같은 것은 정기국회에 반영하도록 한다고 명시해놨습니다. 특히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마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라고만 해 고용 안정에 큰 위협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도 지금보다 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사정 합의 후 일주일 만에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에 대한 행정지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미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서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이진 아웃제 같은 업무 저성과자 퇴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성과가 부진하면 업무를 재배치하고 그 이후에도 성과가 좋지 않으면 해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올해 안에 공공기관 저성과자 기준과 대상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열을 매기면 1등부터 꼴등, 끝등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 순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사람이 상시적으로 퇴출 대상이 된다는 거고 해고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노조가 없는 사업장부터 해고 바람이 불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내년 상반기 총선 이후에 경기가 악화되면 아마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어떤 이게 퇴출의 대상으로 밀려날 가능성들이 많고 특히 그 미조직, 사무직, 서비스 영역 부분들이 더 특히 강한 그 희생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중소사업장 이렇게 되는 거고. 특히 새누리당은 노사정 합의 다음 날 기다렸다는 듯이 5대 노동법안을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한국노총은 그동안에 새누리당이 합의를 왜곡한 데 대해서 더 이상 인내하는 데 정말 한계가 있고 중대 결단을 검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노사정 합의에는 없었지만 노동시장에 지각변동을 불러올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기간제와 파견 노동자에 대해 노사정은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대안을 마련해 입법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기간제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업무 대상자와 업종을 더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뿌리 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산업 등을 말합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파견이 전체 제조업 사업장으로 허용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차례 법원에서 불법 파견 판결을 받고도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 등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법안입니다. 아, 참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요. 10수년을 이렇게 직접 생산 공정에 불법 파견을 해왔고 법원 판결이 났는데 이제 그게 거의 대세가 됐잖아요. 7번 연속으로 계속 법원이 똑같은 판결을 하고 있어요. 저런 정규직화 해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근본이 되는 법을 바꿔버리는 거잖아요. 실업급여는 노사정이 보장성을 강화하자고 합의했는데 정작 새누리당 법안에서는 실업급여를 더 받기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또 노사정 합의에서는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해고의 회피 노력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자고 해놓고 정작 법 개정안에는 이 내용을 뺐습니다. 이런 법안 발의는 정부가 노사정 합의 정신을 깬 것이기도 합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누리당 법안이 정부와 협의해서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새누리당 이름으로 5대 입법이 제시됐어요. 이거 정부 입법 아닙니까? 장관님? 정부와 당이 협의해서 만든. 그럼 청부 입법인가요? 정부와 당이 협의해서.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19대 정기국회가 이번이 금년이 마지막 회입니다. 그리고 노사정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 입법 절차를 완료해야 우리 산업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96년 말에 날치기 통과하듯이 그렇게 해놓고 다 합의된 것처럼 해놓고 실제 법에 가서는 영 낯설은 조항을 구체적으로 집어넣어가지고 합의의 형식을 빙자한 강제, 법적 강제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저는 내용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민주주의를 배반하고 있다. 결국 올 연말 정기국회에선 노동법안을 둘러싸고 큰 갈등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 과거 노동 관련 악법들이 연말에 날치기 통과됐던 악몽이 또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